안녕하세요. 각골의 덕천입니다. 오늘은 그래요. 오늘은 음량. 여러분이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모른다고 해서 사는데 뭐 문제 될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알면 좀 준비가 가능하죠. 알면 준비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냥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더 낫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음량을 보겠습니다. 음은 따뜻한 겁니다. 따뜻하다. 그리고 음은 오르는 기운입니다. 이거 어디서 빚이 생겼냐? 되면 글자가 잘안 보이는데. 오른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걸 음이라고 합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오르는 것. 음은 포용하는 겁니다. 포용. 감싸다 뭐 이런 얘기예요. 맞죠? 포용. 그리고 음은 안에 가두는 거. 어떠한 형태에서 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를 말한다 이 얘기죠. 내. 내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또 반대잖아요. 그거와 정반대예요. 그거와 정반대를 생각하면 돼요. 양은 차다. 양은 음은 오르는 기운이잖아요. 양은 내리는 기운입니다. 음은 포용을 하죠. 감싸 안으려고 포용을 하죠. 양은 공격을 합니다. 음은 내 식구, 내 안을 보호를 하지만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걸 양이라고 합니다. 허공이요, 허공.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가 죽든 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걸 양이라고 합니다. 그럼 올해 기운은요? 그럼 올해 기운은 어떨까요? 지상이라고 그러죠? 지상. 땅 위. 따뜻하다. 그럼 땅 위를 떠나서 그 위에 차다. 올해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올해 땅. 올해 땅이 올해 땅땅 위는 따뜻했어요. 죄송합니다. 토기 하나 오세요. 자, 올해 땅 위가 따뜻했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들꽃이 잘 폈습니다. 그죠? 들꽃이 기가 막히게 폈어요. 그 대신 우리가 말하는 이건 야생화를 말하는 거죠. 야생화. 그러면 나무에 있는
나무 위에 지상이 아니라 바로 땅 위가 아니라 나무에 있는 꽃은 어떻게 됐죠? 꽃은 엉망돼 버렸습니다. 왜 그러죠? 양기. 지상 위쪽으로는 양기가 판을 쳤습니다. 양기가 내려와서 판을 쳤죠. 더 내려와야 되는데 왜못 내려와요? 땅속에 지열이 밀어올리고 있었어요. 그죠? 자, 지열이 밀어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땅바닥에 붙어있는 들꽃들 꽃 빨리 폈죠. 꽃이 빨리 폈어요, 야생화가. 아카시가 먼저 펴야 돼요. 아카시 전에, 아카시 이전에요. 아카시 이전에, 제 봉량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운형이 먼저 폈어야 돼요. 자운형은 이제 중국 꽃입니다. 식물. 식물. 그 다음에 유채가 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시 피고요. 그 다음에 아카시가 펴야 돼요. 아카시가 피고 찔레가 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들꽃이 펴야 돼요. 근데 올해 뭐라고 그랬죠? 소음군화. 따뜻하다 그 얘기죠. 지열이 강해서 들꽃이 무작위로 펴버린 거죠. 근데 아카시는 어디에 있죠? 아카시는 지상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고. 갓은 어디에 있죠? 갓은 여기에 있어요. 유채 여기에 있습니다. 자운형도 여기에 있어요. 땅 위에 있는 식물이죠. 근데 자운형이 이제 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들꽃이 끝나버렸다고요. 이미. 그럼 지금 들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뭐 들꽃이 나오기도 하죠. 나오기도 하는데 이미 다 피어서 자기 할 일들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들꽃은. 아카시는 나무 위에서 피다 보니까 양기를 받아서 꽃이 피었으나 꿀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음이라고 하고 여기를 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들꽃이 피긴 피겠죠. 피긴 피일 텐데, 피긴 필 텐데, 그 여러분이 원하는 꿀은 채취를 못할 것이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들꽃 야생화를 기대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한 해의 기운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한 해의 기운을 보는 것도 땅 속에 따뜻한 음의 기운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늘의 찬 기운이 언제까지 가느냐? 이거죠. 이걸 육기라고 그러잖아요, 육기. 작년 겨울에 펼쳐진 이 차가운 기운이 언제까지, 몇 월까지 가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 겨울이 가면 이 찬기는 멈춰줘야 됩니다. 멈춰주고, 이제 따뜻한 기운이 여기를 점령을 하기 시작해야 되겠죠. 근데 점령을 못 했잖아요. 점령을 못하고 따뜻한 기운이 계속해서 여기서만 머물렀다는 얘기죠.
그리고 찬 기운은 여기서 끝났어야 됩니다. 끝났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죠? 계속해서 찬 기운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나무 위에 있는 아카시에서는 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올해 꿀이 안 나온 이유죠. 이걸 육기라고 합니다. 지나간 거 푸는 거야. 쉬운 거니까요. 이게 주기라고 그랬죠. 주기. 이게 주기라고 그랬어요. 이걸 주기. 올해 주기라는 거죠.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그래서 6기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객기기는요. 객기 같이 갔잖아요. 목, 화, 토, 상화, 수, 금. 객기 같이 갔잖아요. 1기 1, 2월달 음력 1, 2월달. 2기, 음력 3, 4월달. 5기, 아, 3기. 3기, 음력 4월, 5월달이죠. 그러면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음력 1월, 2월달. 음력 1월, 2월달. 우리가 중요한 건 음력 3월, 4월달이 중요하죠? 자, 음력으로 보시면 양력으로 4월 12일이죠. 4월 12일이 음력 3월 1일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4월 양력은 찰량자죠. 차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양력은 4월 12일이 음력 3월 1일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뭔 얘기하죠? 꽃피는 춘사물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꽃피는 춘사물. 꽃 피는 춘사물이라고 옛날부터 얘기를 하죠. 그건 음력 3월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부터 꽃이 핀다 이 얘기죠. 이때부터 봄이다라고 본다 이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봄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꽃 피는 춘사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때부터 꽃이 피기 시작한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면 구미 대구 대구 쪽에서 아카시를 채취하기 위해서 이동양봉이 모이죠. 음력 3월 1일이 4월 12일, 양력으로 4월 12일이 음력 3월 1일입니다. 이게 꽃피는 춘사물이라는 얘기죠. 근데 4월 12일에 음력 3월 1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3, 4월, 1, 2, 3, 4월은 화화에 속합니다. 화화. 이게 덥죠. 음력 3, 4월은 덥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5월 12일. 양력으로 5월 12일이 음력으로 4월 1일입니다. 맞나? 4월 1일. 그러니까 1, 2기, 1, 2월이 1기, 3, 4월이 2기죠. 그러니까 음력으로 4월 1일은 어디에 속해요? 2기에 속합니다. 2기. 2기에 속하는 거죠.
6월 10일. 6월 10일. 이 음력으로 5월 1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한 거죠? 우리가 당한 거예요. 자연한테 당한 겁니다. 따뜻한 바람, 목기는 따뜻한 바람입니다. 거름풍이라고 하고. 따뜻한 바람이 음력 1, 2월 달에 불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벌이 잘 큽니다. 그리고 이기가 화화, 소음군화입니다. 이것도 음이에요. 소음군화이기 때문에. 화화이기 때문에 이것도 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1월 달, 2월 달과 3월 달, 4월 달은 벌이 잘 큰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해가 안 가면 더 이상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의미가 없어요. 목목, 그러니까 고름풍이죠, 바람. 화화, 소음 분하죠. 그러니까 벌은 잘 커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해가 안 가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이 잘 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본론입니다. 이건 저도 공부를 못 해가지고요. 이걸 이진법이라고 하거든요. 저도 이진법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배웠습니다. 똑똑한 친구한테. 제가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이진법을 배웠다니까요. 저도 이진법이 뭔지 몰라요. 지금부터 얘기를 들으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기가 목기였죠. 목기는 따뜻한 기운이라고 그랬어요. 객기가 목기였죠. 이거는 제가 이해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한참 고심을 했거든요. 저는 이진법을 몰라요. 지금은 알지만 이진법을 몰랐어요. 저도 이진법이 뭔지 자체 그 자체를 몰라요. 이 자체를. 제가 정말 수학을 싫어하거든요. 수학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수학 선생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진법을 모릅니다. 수학 선생하고 이진법은 상관이 없는데 숫자 자체를 싫어하게 됐어요. 이 수학 선생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어려운 논리를 하는 사람들은 안 먹힙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잠깐 헛소리 한번 하고 갈까요? 제가 19에 서울으로 올라갔어요. 서울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돈을 잘 번다고 한 게 다단계입니다. 근데 저는 다단계가 뭔지 몰랐어요. 이 다단계 회사에 길거리 가다가 돈 잘 번다고 해갖고 들어가자고 해갖고 들어갔어요. 여기 설명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설명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와 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웅성웅성 하는 거죠. 야, 저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제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하면 돈을 번다는 거지? 이해가 안 가요. 죽어도 이해가 안 가. 멀뚱하게 서 있다가 어? 어떻게 돈을 번다는 얘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저한테. 왜? 저렇게 하면 돈 버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쫙 해줬어요.
이게 어떻게 돈 버는 방법이냐? 이건 같이 죽자는 얘기인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 그러네? 이렇게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놈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한 사람이 걸어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했냐? 너 몇 살이야? 그렇게 물어봤어요. 너 몇 살이야? 19살인데요? 그랬어요. 어, 애들은 여기 오는 거 아니야? 나가. 그래갖고 쫓겨났습니다. 다단계 회사에서 쫓겨났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왜냐면 이 사람들이 앞에서 설명한 사람 얘기를 듣다가 제가 오 저렇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없는데 한마디 했더니 옆 사람이 모여들어서 왜 돈을 못 버냐고 이유를 쫙 설명해 줬더니 오 그러네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관계자가 그 사이사이에 숨어 있잖아요. 와갖고 너 몇 살이야? 그리고 19살인데요. 근데 여기 미성년자 오면 안 돼. 나가. 그러면서 쫓겨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택도 아닌 논리를 갖고 저한테 덤벼들면요. 제가 이해를 못해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해를 못하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제 머릿속에서 이해라는 글자가 안 올라오잖아요. 그럼 바로 반론이 들어갑니다. 이해를 저를 이해시키지 못하면 저는 반드시 반론을 합니다. 저하고 통화하신 분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쭉 설명을 했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중간에 뭐라고 하죠? 잠시만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설명한 거에 대해서 나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저하고 통화하신 분들은 이런 경우 가끔 저한테 들으셨을 거예요. 왜? 저는 이해하지 못하면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벌키는 사람들 저한테 전화해갖고 이상한 논리 얘기합니다. 이상한 논리 얘기할 때 제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또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재차 또 묻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묻습니다. 3차 딱 물으면 그 다음부터 뭐 나오는지 아세요? 반론 바로 나옵니다. 제 머리에서. 왜? 나를 1차에 이해를 못 시켰다. 그러면 2차에 이해를 시켜야 돼요. 2차에 이해를 못 시켰다. 그럼 3차에 분명히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3차에 이해를 못 시키면 바로 반론 나옵니다. 당신이 안 되는 이유는 해갖고 바로 반론 나와버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 얘기죠. 제 머릿속에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께 이해를 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알면은 편한데 이걸 모르면 모르는 사람 보고 이해를 하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양 곱하기 양은요. 이게 애매하게 쓰여있네. 플러스 1 곱하기 플러스 1은요. 답이 뭐죠? 플러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답이 뭐죠? 마이너스 1이요?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거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러스 1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이거 애들한테 물어보면 쉽게 얘기해요. 저는 어렵게 알아들었어요. 플러스 1 곱하기 플러스 1은 플러스 1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아니면 혹시 이거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물어보셔서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이걸 보고 이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진법 갖고 뭘 만들었죠? 우리가 쓰는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이진법이 어디 거예요? 동양사상입니다. 이 동양사상을 누가? 우리가 말하는 미국인인가 영국인인가 누가 가지고 갔어요. 동양사상을. 그래서 만들어낸 게 컴퓨터입니다. 그럼 이 이진법을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간단하게 이 이진법을 더 쉽게 설명하면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이건 건전지라는 얘기죠. 건전지 선을 연결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전등을 탑니다. 선을 연결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기타 끝따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선을 하나 자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위치를 달죠. 이해 가시죠? 스위치를 탁 붙이면 불이 들어오고 스위치를 딱 끄면 불이 꺼집니다. 이게 이진법이에요. 이걸 이진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설명하면 어떻게 되죠? 기다, 아니다. 그죠? 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투리인가요? 옳다. 그르다. 이진법이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스위치를 탁 넣으면 옳다가 되고, 스위치를 딱 띄면 그르다, 아니다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진법이에요. 흑색, 그죠? 흑백 논리 그러잖아요. 백색. 이진법이라는 얘기예요. 흑으로 나누고 백으로 나누고. 왜? 그 다음에 색은 없습니다. 빨주노초파는 뭐예요? 없어요. 흑백 논리라 그러죠. 이걸 이진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진법이 뭔지 아시겠죠? 껐다 켰다. 그냥 간단합니다. 껐다. 껐다. 켰다. 이게 이진법이라니까요? 껐다 켰다 이두개 외에는 없어. 이게 이진법이에요. 이 논리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를 만들어낸 논리입니다. 이 사상은 어디서 나왔다? 동양 사상에서 나왔다. 이게 컴퓨터의 원리예요.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그게 옳다 그르다 옳다 그르다 기다 아니다 흑색이다 백색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진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외우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요,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배움이라는 건 내가 아는 척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보다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내가 모른다면 배우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 이진법을 다시 배운 건요, 몇 살이더라? 얼마 안 됐어요. 몇년안 됐어요. 이진법을 다시 배운 건. 이해가 안 돼서 이진법을 몰라갖고 이진법이라는 건 이진법이야 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이진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 속성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배운 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부터 제가 그 이진법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주기가 있으면 항상 객기가 있겠죠? 이것도 그렇게 따지면 이진법이잖아요. 니가 있으니까 야가 있다. 긴 것이 있으니까 아닌 것이 있다. 짧은 게 있으니까 긴 것이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주기, 객기. 근데 주기가 1, 2월 달이 뭐라고 그랬죠? 따뜻한 고름풍이라고 했습니다. 목. 그죠? 객기가 뭐라고 그랬죠? 따뜻한 목의 기운이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일기 일기입니다. 이게 일기 우리 지구상의 일기 첫 번째 기운 일기 이게 목기입니다. 그럼 이기는 화라고 그랬습니다. 화. 그러면 중앙은 뭐죠? 중앙은 토지요. 노란색이 없어서요. 자, 중앙은 토입니다. 그러면 금수나 수금이나 금수나 똑같으니까요. 금수는 뭐라고 그랬죠? 양기라고 그랬습니다. 양기. 목화는 이 논리 갖고 설명해 주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음기라고 했습니다. 그죠? 목화는 음의 기운이고, 토는 중앙이고, 금수는 양의 기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진짜 쉽게 얘기해 주는 건데. 자, 지금부터 이진법 들어갑니다. 음 곱하기 음, 목 곱하기 목은 뭐가 된다고요? 화 곱하기 화는 뭐가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목은 마이너스 1입니다. 화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 논리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금은 플러스 1입니다. 수는 플러스 1입니다. 금은 플러스 1입니다. 수는 플러스 1입니다. 이해 가시죠? 숫자로 논하면 이렇게 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음기도 목은 마이너스 1로 놓고, 화도 마이너스 1로 놓고, 자, 이렇게 논다는 거죠.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아직 이해 안 되시죠? 올해 주기가 목기고 객기가 목기입니다. 근데 이걸 풀수 있는 건 이진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 곱하기 목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뭐가 나온다?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이해 가시죠? 화 곱하기 화는 화가 나오겠죠. 화가. 그죠? 화는 음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가시는가요? 음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고불하게 되면 차가운 양의 기운이 생긴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화의 음의 기운과 화의 음의 기운이 만나면 양의 기운이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냉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 양은 찬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건 찰량자를 써요. 찰량자. 찰량자를 써요. 그래서 양기라고 합니다. 이거 자꾸 이해되냐고 여쭤보는 것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이해를 못해서 다시 배운 거기 때문에, 왜냐면 이걸 이해를 못하면 논리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이해를 해야 왜 꿀이 없냐 라는 말을 안 합니다. 이게 설명이에요. 여러분이 꿀을 못딴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이게 그 설명이에요. 자, 다시 보시고 싶으신 분은 영상을 다시 보시고 이해의 폭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는 어디에 속할까요? 중앙이긴 하지만 음에 속합니다. 중앙이긴 하지만 음에 속해요. 뭘로 봤을 때? 육기를 논할 때. 육기를 논할 때 토는 음에 속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답 나와버리잖아요. 상화. 수, 금. 뭐 이건 거꾸로 써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육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목화토는 음의 기운이요. 상화금수 상화수금은 양의 기운이다. 그래서 음목의 하나가 또 하나의 음목이 나온다면 이게 곱이 돼 버린다고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플러스 1이 나온다고요.
브루스 일은 뭐다? 양기다. 양기는 차다라는 얘기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건 일기죠. 일기. 일기. 근데 이 기는 뭐죠? 자,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아시죠? 일기는 화입니다. 화. 소음구나. 소음구나. 이게 객기, 주기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객기라면 이게 주기겠죠. 이게 주기라면 이게 객기겠죠. 둘 중에 하나니까요. 이지법이니까. 기다 아니다. 이거니까. 하나가 객기라면 무조건 하나는 주기가 되겠죠. 하나가 주기라면 하나는 무조건 객기가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것도 이진법을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다라는 건 반드시 없다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얘기고, 없다라는 건 반드시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없다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기가 뭐였죠? 음화였습니다. 그죠? 객기가 음화였어요. 근데 주기도 음화라는 얘기죠. 왜? 목화토는 음이니까. 자, 얘네들을 고부를 해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뭐다고요? 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플러스 1이 형성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플러스 1은 뭐다? 차다. 양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춥다라는 결과가 옵니다. 결과적으로는 춥다라는 결과가 온다. 이 얘기죠. 마이너스 1, 따뜻한 기운의 하나가 왔는데 또 하나의 따뜻한 기운이 오는 바람에 음 곱하기 음이 양이 되는 바람에 춥다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게 결과예요. 결과. 그럼 야는요? 야는 원인이겠죠. 이러한 원인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죠. 이러한 원인 때문에 이러한 차다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럼 내년은 여러분 이거 갖고 점치면 돼요? 내년은 이거 갖고 점치면 돼요? 그러면 그만 하나만 더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날짜가 제가 머리가 좋으면 날짜를 쫙 외우고 있으면 좋은데요. 진짜 숫자 싫어해요. 진짜 숫자를 싫어하는데 숫자 노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세계에서 점프를 고공 강하를 1위를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고요. 세계에서 수영 1위를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올해가 개축년이라고. 신축년. 그러면 목화 쪽으로 신축년. 올해가 신축년. 자, 목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상화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토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수 금수가 나오죠. 금수. 제가 왜 펜을 두 가지를 쓰는지 이제 이해 가시죠? 근데 올해 객기가 이게 주기죠. 주기. 얘가 주기예요. 주기. 얘가 주기. 화면에 다 나오나? 얘가 주기입니다. 그러면 객기는요?
객기는 목이 들어온다고 했죠. 화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이제 태음습이라고 그랬죠. 태음습, 토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온다고 했죠? 상화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죠? 수, 금이 들어옵니다. 이게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죠. 그래서 6기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1기는 1, 음력으로 1, 2월달, 3, 4월달, 5, 6월달, 7, 8월달, 9, 10월달, 11, 12월달이죠. 그죠? 그럼 자, 뽑아볼까요? 음 곱하기 음은 양이라고 했어요. 그럼 양기 나오죠? 음 곱하기 음은 양기 나온다고 했어요. 양기 나오죠? 음 곱하기 양은 뭐가 나오죠?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1이면 뭐가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1은 이 이진법이에요. 마이너스 1 곱하기 플러스 1은요, 마이너스 1 나옵니다.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러면 플러스 1,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뭐 나와요? 얘네 둘 곱하면 플러스 1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와요. 이해 가시죠? 그럼 얘네들은 뭐다? 소음? 사람 붙이자면요? 소음인? 그죠? 이렇게 가면 또 복잡해지니까요. 여기까지는 가지 말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5, 6월달, 음력으로 5, 6월달,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오죠. 5, 6월달 뭐다? 음기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7, 8월달은 뭐다? 양,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뭐예요? 음기잖아요. 근데 9, 10월달은 뭐예요? 플러스 1 곱하기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면 양기가 나오겠죠. 11, 12월 달은 플러스 1 곱하기 플러스 1은 양기가 나오겠죠.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못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알아듣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1, 2월 달은 행색, 원인은 따뜻해요. 원인은 따뜻한 놈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차가운 기운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3, 4월, 음력으로 3, 4월은 행색, 원인은 따뜻해요. 그게 군부를 떼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군부를 떼고 있는 거예요. 군부를 떼서 우리가 따뜻하다고 느끼지만 실상 기운은 양기가 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꿀은 어디 갔다? 삼천포 갔다. 그 대신 벌은 잘 큰다. 내 집구석에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전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습기라고 그랬습니다. 습기와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는 습기와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5, 6월 달. 습기와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죠? 왜? 음기잖아요. 여러분이 꿀을 못딴 이유. 이렇게 나온다고요. 저 점쟁이 아니에요. 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 점쟁이 아닙니다. 예언가도 아니에요. 점쟁이도 아니고 예언가도 아니에요. 제가 지압을 알려주기 위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헤맸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 아니라고요. 그걸 토대로 여러분한테 벌을 키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올해 왜 꿀을 못 땄는지 이제 이해 가시죠?
그리고 여러분은 음력으로 5, 6월달 뭘 조심해야 되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좀 쉽게 좀 풀어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좀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게 말로 해서 그냥 어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거라면 좋은데 이게 그게 안 돼요. 왜? 우리는 이미 돈, 권력에 젖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저는 100원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100원만 있으면 돼요. 쉽게. 그러나 여러분은 저하고 경제 활동이나 그다음에 가족 이런 걸 따지니까 100원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200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원어치 이 기술을 가지고 가서 곱하기를 해서 200원의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그럼 더 많은 가족을 거느린 사람은 300원이 필요해요. 그럼 300원이라면 야를 갖고 와서 야를 곱해서 야를 와서 곱하기 300원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따라증이 하지 말라고. 원인을 알고 결과를 낳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병도 마찬가지예요. 원인을 찾아야 결과가 사라지는 거죠. 결과가 병도. 결과를 아무리 없앤다고 해도 원인이 남아있는 이상은 계속 이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다면 이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냐 해서 거꾸로 찾아 들어가서 원인을 제거를 해야만 결과가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병의 논리입니다. 이거 계획된 거 아니고요. 그냥 좀더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순간적으로 생각나서 영상을 킨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왕 켰으니까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잘 쓰는 말입니다. 제가 지식을 버려라 그럽니다. 왜? 지식을 버려야만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식이 무엇이냐? 그럼 지혜가 무엇이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이거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식이란 평생을 쓸수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든 맞았든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자, 지혜란 딱한 번만 쓸수 있습니다. 이게 지식과 지혜의 차이입니다. 제가 엄청나게 큰거 가르쳐 준 거거든요. 가짜게 여기는 사람들은 가짜겠지만 제가 엄청나게 큰걸 가르쳐 드린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없는 답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 겁니다. 지식은 평생 쓸수 있는 겁니다. 지혜는 그 순간 딱한 번밖에 쓸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 끝나는 막판인데. 이거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북 장수는 농약의 무법지대다.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장수 사과다. 하하, 글씨 잘 쓴다. 이것도 안 알리고 제 지식 가지고 가면 그건 나중에 여러분 되돌려 받을 겁니다. 이것도 안 알려주고 이것도 얘기 안 하고 사람들한테 전파 안 해주고 제 지식을 가져가면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안 해도 돼요.
할 필요도 없고.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제 지식을 가져가시는 여러분은 반드시 장수는 농약의 무법지대라는 걸 알려주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